빠방하이, 오늘은 간만에 코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코난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옷걸이 사건. 이건 조금 심하긴 합니다만 볼 때는 잉? 해도 현실에는 더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죠. 층간소음부터 로마노프 일가 사건까지 실화를 모티브로 한 코난 속 사건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코난 속 실제 범죄 사건 탑5 시작하겠습니다. 코난 연재 20주년 기념작인 명탐정 코난 실종사건 사상 최악의 이틀.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집에 욕실이 고장나서 목욕탕에 간 코난과 장미. 목욕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고 그대로 꽈당하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코난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수상한 사람의 차에 탑승한 상황. 그걸 쫓는 장미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이 문구입니다. 애거서 크리스티가 누구냐? 오리엔트 특급 살인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든 추리소설가로 코난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다같이 모여서 추리라 하는 방식도 이 작가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 에피소드, 화염 속의 붉은 말 에피소드 등 아예 소설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도 많았죠. 브라운 박사의 원작 이름인 아가사 박사라는 이름은 아예 이 작가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 놀라운 점은 작가의 실제 삶도 추리소설 그 잡지였단 겁니다. 코난 실종 사건의 모티브가 된 11일간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1926년 12월 1일 신인 추리소설 작가였던 애거서 크리스티가 실종됩니다. 남아있는 단서는 그녀가 타고 나갔던 자동차, 그 안에 갈색 코트뿐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가장 유력한 건 극단적 선택설이었는데요. 당시 애거서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걸린 상황에서 남편이 비서와 외도후, 이혼장까지 날렸죠. 차가 발견된 곳은 한 여자와 그 오빠가 익사했다는 전설로 유명한 고요한 호수 근처.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500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용의선상에 오른 남편, 하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국민에게 욕만 뒤지게 먹고 벗어났죠. 10일간 온 뉴스는 애거서 실종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그러던 실종 11일차, 그녀는 한 호텔에서 발견됩니다. 진단 결과 단기적 기억상실증을 겪은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만 의심스러운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숙박장부에는 테레사 닐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는데요. 이건 남편의 내연녀와 같은 성이었죠. 세간에서는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자작극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기억상실로 볼 수 있는 정황도 많았습니다. 신문에 남아공에서 온 닐 가족들은 연락을 주세요라는 알 수 없는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호텔에서 노래도 부르고 당구도 치고 자신의 기사를 보고 손님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했다고 하죠. 이후 실종 사건에 대한 인터뷰는 전면 거절하고 사건 역시 종료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요. 신인이었던 애거서는 이 유명세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남편 역시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인데요. 진실이 뭘지 궁금하네요. 새로 발견된 로마노프 황조의 유산 임페리얼 이스터에그. 궤도키드가 이를 노린다는 예고장을 보내며 난리가 납니다. 코난 일행이 오사카로 향하며 영화는 시작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를 노리는 건 궤도키드뿐만이 아니었죠. 수억엔을 주고라도 에그를 차지하려는 많은 사람들, 이를 노리는 미스터리한 인물까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역대급 명작으로 불리는 세기말의 마술사편.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림체도 미쳤고 스토리도 미쳤죠. 뭐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는데요. 실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로마노프 황조는 1613년부터 무려 300년간 러시아를 지배한 왕조 가문입니다. 세기말의 마술사는 그중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일가의 이야기를 담았죠. 니콜라이 2세는 무능하고 부패한 황제로 유명했습니다. 아내와 딸 4명, 아들 1명의 대가족으로 이들의 화려한 삶은 이스터에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존재하던 겁니다. 이 에그의 용도는 부활절에 돌리는 부활절 달걀. 이걸 온갖 금세공에 보석을 둘러 이렇게 만든 거죠. 코난에서 는 51번째 이스터에그가 발견된 거고요.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던 니콜라이 2세에게는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알렉세이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건데요. 아내의 영향으로 심령술사들을 전전하다 대승 라스푸틴을 소개받죠.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적적으로 낫게 된 알렉세이, 그때부터 라스푸틴을 200% 신임하며 국정을 내려놓습니다. 간신 라스푸틴의 폭정으로 민심은 최악에 다다랐죠. 참다 못한 몇몇의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따로 초대해 만찬에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보통 5초 만에 반응이 온다는 청산가리, 라스푸틴은 그걸 다 먹고도 2시간 동안이나 아무렇지도 않았죠. 공포에 잠긴 귀족들은 그에게 총을 쐈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오히려 덤벼들었습니다. 결국 암살자들이 모여 사투 끝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라스푸틴의 죽음을 시작으로 러시아 혁명이 시작. 니콜라이 일가는 모두 총살당하며 화려한 러시아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각종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딸인 아나스타샤와 마리아 공주가 살아있을 거라는 소문. 코난
떠나는 삼녀인 마레아 공주가 살아있을 거라는 가정을 모티브로 했고요. 디즈니 애니 아나스타샤도 아나스타샤 공주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기말의 마술사 비극의 주인공인 호시 세이란, 라스푸틴의 후손으로 이름 자체도 라스푸틴의 애너그램이고요. 호시는 일본 경찰의 은어로 범인을 뜻한다고. 와! 호시는 라스푸틴을 위한 복수를 감행하는데요. 시체 오른쪽 눈이 훼손됐던 라스푸틴에 대한 복수로 모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훼손시켰고요. 왕조의 실질적 주인은 라스푸틴이라며 보물들을 노렸죠. 다만 왕조 일가가 살아있을 거란 소문은 2007년 DNA가 일치하는 유해 발견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세기말의 마술사가 1999년 작품이니 어쩔 수 없었지만요. 안 그래도 재밌는 작품이지만 모티브를 알고 나니 더 흥미롭네요. 오늘은 쉐어하우스를 털러온 미란이. 어째 분위기도 심상치 않죠?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극딜 날리면서 뭐라고? 웃겼어. 됐어. 그만하자. 샤워하기 전에 탭댄스 연습해야겠다. 빌런미를 뿜뿜합니다. 얘 곧 죽겠구나. 사신 코난이 들어오고 바로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 용의자들이 또 모입니다. 코난 좀 봤다는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이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코난이 바로 추리에 돌입합니다. 식탁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결국 범인은 이 여자로 결정. 범행 동기가 충격적인데요. 윗집에서 여자가 일부러 탭댄스를 췄다고 합니다. 항의하니까 솔직히 풀리거든요. 상희씨 머리를 팍팍 짓밟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네 얼굴 보면 나까지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거든. 머리를 짓밟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더니 너 같은 여자 얼굴 보는 것도 나한텐 고역이니까 너도 참으라느니 독설 난리 났죠. 별의별 범행 동기가 많은 코난. 그래도 이건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층간소음 사건이라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더 일찍이 1974년에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받던 윗집 사람이 아랫집 일가족을 말살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에도 해마다 층간소음 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덩달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급락했습니다. 2000년도에 사리를 낳는 소음이라는 층간소음 작품이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일본의 층간소음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철순애가 사는 곳처럼 고급 맨션이 아닌 이상 일본의 아파트는 목조주택이 많습니다. 일반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핸드폰 진동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보다 층간소음이 심하다 보니 분쟁사건도 워낙 많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본 일본 반응도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아파트 좀 빡세게 지어서 층간소음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네요. 많은 코덕들이 최고의 극장판으로 꼽는 베이커가의 망령. 작화, 스토리, 소재, 작품성 할 것 없이 엄청난 명작이죠. 인기가 있을 요소가 몰빵됐는데요. 코난의 근본이나 마찬가지인 셜록홈즈의 등장은 물론 최악의 빌런 잭더리퍼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배경도 잭더리퍼가 활개를 치고 다니던 19세기 말 런던 화이트 채플이죠. 다들 잭더리퍼가 실존 인물이라는 건 아시죠? 자세히는 모르실 텐데요. 어그로 쩌는 범죄자로 수많은 추리 작품에 영향을 줬습니다. 잭더리퍼는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에 걸쳐 매춘부 5명 이상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잭더리퍼가 실제 사람 이름은 아닌데요. 직역하면 찢는 자 잭, 범인이 자칭한 예명으로 편지로 범행을 예고한 게 특징이죠. 최초의 극장형 범죄로 경찰들을 농락하고 전국적인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궤도리펜과 궤도키드의 범죄 예고장 다 잭더리퍼의 예고장에 영향을 받은 거라는. 첫 번째 사건은 1988년 8월 31일 메리라는 매춘부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범행 방식이 일반적이라 큰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요. 며칠 후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은 런던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시신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훼손되어 있었고요. 신문사에 이런 편지를 발송하죠. 놀라운 건 자신의 범행 사실도 얘기하면서 추후 범행까지 예고했다는 것. 그리고 3주 더블 이벤트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 같은 날 새벽 1시와 1시 45분에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죠. 역시나 편지 한 통을 또 발송합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며 이번엔 신체 일부를 현지에 동봉했다는.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 이후 잭더리퍼는 자취를 감추는데요. 전 국민이 분노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더 끔찍한 점은 수많은 범죄자들이 잭더리퍼로 자칭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모방범죄를 벌인 겁니다. 언론에 편지를 보내 범죄를 예고하고 어그로를 끌거나 범행 방식을 따라하는 범죄자가 많아졌죠. 이후 셜록홈즈 시리즈에 잭더리퍼가 등장, 수많은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이커가의 망령에서는 끝내 잡히지 않았던 잭더리퍼가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사이다입니다. 참 끔찍한 범죄자이네요.
최근 어이없는 범행 동기 최신판으로 돌아다니던 짤 승합차는 살의를 싣고 편인데요. 짤만 보면 정말 의인스럽죠. 대학원으로 안 보내주는 대신에 취업을 시켜줬습니다만 옥수라니. 우리나라 같으면 업고 다녔을 거라면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놀랍게도 이 내용도 실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건 2008년 일본 조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졸업 직전인 2004년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춥니다. 하지만 논문 지도교수는 내성적인 용의자의 성격을 우려해 취업 자리를 소개시켜줬죠.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졸업 후 식품회사에 취직한 용의자는 직장 생활이 성격에 맞지 않아 네 차례나 이직했고요.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교수의 조언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범행을 계획, 살인을 저지른 거죠. 당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 이 에피소드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동기가 빈약하다 보니 코난 속 피해자는 논문 강탈도 하고 블랙 기업에 취업 자리를 소개해주는 설정이 추가됐지만요. 이외에도 논문 강탈한 교수에게 복수한 설산 산장 살인 사건이라든지 피해자의 보험금을 노린 불꽃 축제 살인 사건이라든지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는 많은데요. 나중에 모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뿅!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했는데 실제가 더 심한 사건들이 많았죠. 코난이 무섭다 무섭다 하지만 현실이 더 무서운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코난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유명한